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수익률이 꽤 높을 수 있다. 안전자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산이 될 거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참 미국도 이상한 나라인데 그렇게 범죄자이고 그 많은 그 소송을 당하면서도 그냥 꿋꿋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지지자들은 여전히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지지율만 놓고 보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란 선동죄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최종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후보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혐의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옥중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은 고립됩니다. 미국이 고립돼서 자초하게 되는 거죠. 왜냐? 첫째는 관세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 걸 매기겠다고 해서 10%. 지금은 미국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6% 정도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로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거기인데 플러스 중국에 대해서는 최소 60%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관세율을. 그러면 2030년쯤 되면 중국은 미국에 수출 못해요. 그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제품의 비중은 0%로 떨어지더라고. 그 추정을 해놓은 걸 보면. 그리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어떤 나라로 보이겠습니까? 그건 또라이예요, 이제. 거기다가 나토는 어떻게 될까요? 나토 너희들 돈 제대로 안 내면 그러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너희들 보호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아요. 그러면 미국이 탈퇴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이 고립되는 거예요. 미국이 고립되는 거예요. 자, 주한미군 철수한다. 철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고립되나요?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고립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고립이 아니고 이제 경찰이 없어지는 거죠. 방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러면 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쩌면 트럼프가 미국은 더 이상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어라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아니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었잖아. 미국이 반도체의 원조야. 인텔 미국 기업이야. 모든 반도체는 다 미국이 만들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야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미국 기업에서 일하던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말이야 지네 나라 돌아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반도체 기업이 그게 TSMC잖아. 우리 기술 다 가져가서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게 보려고 하면 아주 괘씸한 거죠. 니네들이 우리 기술 다 가져와서 그거 한 짓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예. 그 대만이 괘씸한 겁니다. 왜 쟤네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왜 미군이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쟤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나 더 이상 안 지켜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이제 대만 사람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중국한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겠어요? 뭐 중국한테 미리 알아서 항복을 하면 그러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겠죠. 그냥 감시 받으면서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을 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중국 사람, 저 타이완 사람들이. 네. 그러면 타이완이 그렇게 되죠? 타이완이 중국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태평양이 다 중국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타이완이 중국계 되면요. 타이완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생기는 겁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해군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평양으로 얼마든지 중국의 항모들, 중국의 잠수함들이 그냥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어때요? 미국은 본토, 멀지요? 괌, 굉장히 멀어요. 그 미군의 군사력이 아시아 국가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지켜주기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특히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킬 이유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타이완이 그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필리핀은 어떨까요? 필리핀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은 어떻겠어요? 거기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덤벼요? 미국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뭐 중국에다가 큰 소리 좀 하고 그러지만 미국이 아예 빠지고 나면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죽으려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호주 정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어쩌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하고 나를 세우면서. 그래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하고 영국, 또 나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그 진영을 짤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다 이제 중국한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또 그걸 원하는 것이고. 아, 참, 이 미중 간의 대결 또 타이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타이완에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결론인 거죠. 당분간은 달러를 대체할 화폐가 없다고 봐요. 네. 달러를 대체한다면 그 후보가 중국 위안화이거든요. 중국 위안화인데 중국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0년 고 무렵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의 국가들을 다 애를 먹였었죠. 그래서 그게 유럽으로 퍼져서 유럽에서 그리스 금융위기, 국가부채 위기 나고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소위 피그스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냥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아주 원흉이 된 거예요. 야, 미국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이제 망조가 다 들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입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다시 출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게 나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형편 없어진 거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소비가 위축된 거고 중국은 세계에다가 수출을 해서 성장을 한 나라인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거고 야,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다른 방법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빚을 내서 내수를 확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빚을 내서 각 지방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속철도 놓고 고속도로 놓고 곳곳에 항만 또 공항, 지방공항 같은 것들 통신선로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가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다 빚이었던 겁니다. 중국 국영은행이라든가 또는 국채 같은 거 이런 걸 발행해서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내수가 그야말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붐도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집이 뭐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이 주택단지, 아파트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내수 붐이 일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중국의 수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세주,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 별 볼 일 없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미국을 깔보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중국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고조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울프 워리어 무슨 그 전랑 외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최고야 뭐 이런 영화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책들도 막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그럴 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에서도 가서 좀 발언권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 위안화도 이제 국제통화로 만들자. 왜 달러만 기축통화해야 되느냐. 중국 돈도 이제 기축통화, 국제통화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IMF에서도 이제 발언권을 막 높이고 IMF 통화 바스켓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다가 위안화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자본 자유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제통화가 되려면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야 그래야 국제통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 자유화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 자유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꼭 한 번씩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외환위기예요. 돈이 쫙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공매도 뭐 이런 이 환투기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율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공매도 같은 이런 과정들도 그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2015년에 그 일을 거친 겁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공매도가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본 자유화 안 돼. 이거는 타락한 미국 방식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부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공산당이 감시, 직접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회귀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자본 자유화 없는 일로 된 거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국제통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도 중국은 국제통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국제통화가 되려면요.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국제통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위안화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안화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위안화를 써서 밖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일본도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어쩌면 미국보다 더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일제차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고 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의 엔화도 국제통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도 스스로 그걸 걷어찼어요. 왜? 일본도 뭐 계속 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싶은 나라지 적자를 내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밖에다가 많이 팔고 싶은 뿐이지 수입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일본은 외국 제품 잘 수입 안 해요. 그럼 그런 나라는 일본 엔화 그 나라 돈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밖으로 돈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국제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미국만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수십 년간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멀쩡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라는 게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계속 확대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도 멀쩡해야 돼요. 그 나라가.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서 중국 위안화가 밖에 돌아다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 경제라고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란 나라, 또 일본이란 나라, 다 그 나라의 돈이 국제통화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분간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미국 내부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달러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처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미국이 세계의 일원이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 돈을 믿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그것도 미국 내부의 문제인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매우 심하게 늘어나서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된다. 지금도 보면 미국 국채 발행량의 상당 부분이 이자를 갚는 데에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더욱더 부채가 늘어나서 그래서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달러의 위상도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거는 스스로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자산이긴 하지만 그게 근데 뭐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 그냥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자산 중에 가장 위험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투자 자산을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나눈다면 안전 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금, 또 미국 달러 이런 것들이죠. 가장 위험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어요. 주식도 위험하지만 비트코인은 더욱더 위험한 자산이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다든가 또는 기업들이 부도가 심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추락하고 가장 많이 추락하는 자산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난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은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 근거는 뭐냐?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믿으면 안전자산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으면 그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데? 모르죠, 그거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금이 왜 안전자산이냐? 사실 그것도 믿을 것도 없어요. 금이 도대체 뭔데 그것이 안전자산이라고 합니까? 뭐 금이 뭐 산업용으로 어느 정도 쓰이고 뭐 장신구로 어느 정도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금은 장신구는 또 왜 금으로 장신구로 씁니까? 그것도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들 너 금 달고 다니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 돈 좀 있네. 뭔가 이렇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생물 종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믿으면 그게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속성을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금이 그런 거였고 뭐 달러도 그런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도 좀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그거는 저희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될 때까지는 값이 올라갈 거다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안전자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값이 그렇게 안 변합니다. 금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값이 잘 안 오르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수익률을 높으려면 위험이 높은 자산이 수익률이 높게 돼요. 그런데 안전자산은 하이 리스크가 아니죠. 안전자산은 그냥 그 성질 자체가 안전이니까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예요. 로우 리스크면 수익률 리턴은 로우 리턴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수익률이 꽤 높을 수 있다. 안전자산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산이 될 거다라고 뭐 그 정도의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독재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을 안전하게 간수하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저 독일의 어떤 싱크탱크가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전 세계에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독재 국가의 숫자가 54개였다가 지금 74개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분석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 숫자는 계속해서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뭐 일종의 후원 같은 걸 받아서 독재 정권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추세거든요. 그러면 세계인들의 재산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정권이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숨겨야 되잖아요. 그 숨길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거는 보통의 은행들이 아닌 거죠. 금이거나 아니면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자산이거나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뭐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그것도 드러나지만 그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자산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이 재산이 위험에 처하면 처할수록 즉 독재자의 감시망 속으로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것이 뭐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럴수록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 따져 물으시면 저는 모르겠다고 해야지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경제의 지각판 자체가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시장의 움직임만 봐서는 시장의 움직임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또 보통의 일상생활을 계획을 하실 때도 이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의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네,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큰 보람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